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만 명 넘게 늘며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이 증가폭은 6년 8개월 만에 최대였던 4월 이후 넉 달 연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74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명 줄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2.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7월 12일 수도권에서 상향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4차 대유행이 8월 조사 기간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1, 2, 3차 때와는 달리 취업은 일부 업종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고 8월에도 고용 회복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